자, 오늘도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묵은지 등갈비찜 만드는 법을 자세히 알려주려고 합니다.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. 자, 묵은지 등갈비찜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핏물부터 빼야 되는데, 찬물에다가 등갈비를 한 30분, 40분 정도 이렇게 핏물을 좀 빼죠. 핏물을 뺀 다음에, 그 다음에 꼭 해야 할게 있는데, 이렇게 등갈비 안쪽을 보면 이렇게 얇은 막이 있어. 이 막을 그냥 놔두고 삶거나 핏물 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핏물을 뺀 다음에는 반드시 이렇게 막을 제거해 주는 게 좋아. 아빠처럼 이렇게 고무장갑을 끼고 해도 좋지만 면장갑을 끼고 하면 좀더 쉽게 떼어낼 수가 있어. 이 막을 제거해 주는 이유는 이 막을 제거해 주지 않으면 고기가 약간 질길 수도 있고 양념이 저막 때문에 제대로 안 배는 수가 있거든. 그러니까 좀 귀찮더라도 아들, 딸, 이거 전부 다좀 제거해 주면 돼. 좀 귀찮더라도 이렇게 제거해 주면 맛있는 맛으로 보답해 주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면 좋겠지, 그지? 자, 이제부터 잡내 제거를 해줄 텐데, 등갈비는 잡내 제거를 할때 이렇게 썰어 갖고 넣어주는 게 좋아. 통으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, 아무래도 불순물하고 잡내 제거를 해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주게 되면 불순물 제거가 훨씬 잘 돼. 불순물 제거를 할 때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. 맥주. 맥주를 가지고 잡내 제거하는 게 제일 좋아. 일단 맥주를 두 캔. 맥주를 두캔 정도 부어주고, 그다음 여기에다가 물을 맥주 한캔 정도 분량을 집어넣어. 그 다음에 해줄 거는 홍후추를 큰 수저로 하나 정도 넣어줘. 자, 이제 끓기 시작하는 게 보이지? 자,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불을 조금 낮춰서 한 10분 정도 끓여줄 거야. 유린내 제거하고 불순물 제거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한번 삶아주는데, 아빠가 수육 삶기 할 때도 맥주를 한번 썼었잖니. 이런 냄새 제거할 때는 맥주가 정말 좋아.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. 자, 이렇게 한 10분 정도만 끓여준 다음에 깨끗이 씻어주면 잡내 제거하고 불순물 제거는 끝나는 거야. 이렇게 닦을 때는 여기 핏덩이 보이지? 이런 걸 깨끗이 닦아줘야 돼. 아주 잘 삶아졌네. 돼지고기나 기타 고기를 삶았을 때 냄새 제거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보는 방법은, 이렇게 다 삶아졌을 때 냄새를 맡아보면 전혀 누린내가 안 나야 돼. 고기 삶은 냄새가 나야 돼. 삶았는데도 누린내가 난다면 그건 제대로 안 삶아진 거야. 아주 지금은 상태 너무 좋다. 이 상태에서 양념하고 이제 졸여주면 맛있는 등갈비가 완성이 되는 거지. 쉽지? 아빠가 하는 요리는 전부 다 너희들 눈높이에 맞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. 너무 깨끗하게 삶아졌지 않니? 제일 먼저 양파를 밑에다가 깔고, 그 다음에 묵은지하고 등갈비를 한겹한겹 이렇게 쌓을 거야. 보통 포기김치들을 그대로 이제 많이 하는데, 그러면 나중에 또뭐 손으로 잘라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좀 불편해. 그러니까 이렇게
미리 먹기 좋게 자르는 게 좋아. 자, 이렇게 김치를 밑에다가 한 겹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등갈비를 위에다가 또 놓는 거야. 이렇게 밑에다가 김치를 깔고 위에다가 다시 김치를 덮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 고기가 양념이 아주 잘 배. 김치도 뭐 김치는 압력밥솥에 넣으니까 뭐 당연히 잘 익겠지. 그럼 이 상태에서 덮는 거야. 김치를 넣을 때에는 그 포기 김치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두꺼운 부분을 좀 써. 왜냐면 뭐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얇은 김치를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너무 물르게 익는 것 같아. 그래서 김치 잎사귀 부분보다는 줄기 부분을 이렇게 이럴 때는 쓰는 게 좀 좋은 것 같아. 이게 푹 익으면 맛도 아주 더 좋아. 자, 압력밥솥을 쓸 경우에는 물을 그렇게 많이 안 넣어도 돼. 왜냐면 지금은 물이 별로 없지만 여기에 나중에 물이 생겨. 자, 이거는 뭐냐면 깍두기 국물. 깍두기를 하면 국물이 좀 생기거든. 깍두기 국물도 좀 넣고. 그 다음 이거는 뭐냐면 아빠가 치킨 먹고 항상 남기면 육수를 이렇게 만들어놔. 그 치킨 육수 요정도. 물은 뭐 많이 불 필요 없어. 요정도만 돼. 그 다음에 간장 조금 넣고 생강도 좀 넣고 마늘도 좀 넣고 맛술. 아빠는 맥주로 삶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맛술이 없으면 안 넣어도 돼.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지. 참기름, 자, 그 다음에 아빠는 여기다가 항상 오이스터 소스, 굴소스를 좀 넣어. 굴소스를 넣으면 색깔도 예쁘고 맛이 굉장히 좋아. 그리고 맛이 좀 뭐랄까 좀 묵직한 맛이 난다거나 할까? 그래서 좋아. 끝으로 물엿. 그 다음에 뭐 여기에다가 사람들은 뭐 청양고추도 넣고 그러는데 우리는 매운 거 별로 안 좋아하지 않니, 그지?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는 뭐 청양고추는 모든 음식에서 제외. 아빠도 젊었을 때는 매운 거 참 잘 먹었었는데 이제 나이 먹어가니까 매운 거 못 먹겠더라. 자, 이 상태에서 이제 그냥 압력밥솥을 닫는 거야. 자, 압력밥솥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데 일종의 압력밥솥은 치트키예요. 압력밥솥이 없는 분들은 물을 좀 많이 붓고 이 압력밥솥이 1시간을 커버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 압력밥솥을 가지고 하게 되면 나중에 김만 이렇게 추가 돌면 김만 빼고 조금만 이제 졸여 갖고 먹으면 되지만 압력밥솥이 없는 분들은 물을 좀 많이 해서 한 1시간 동안 중불에서 이렇게 졸여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거지 압력밥솥이 있고 없고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. 물을 더 많이 넣느냐 적게 넣느냐 시간이 더 걸리느냐 빨리 완성해서 먹을 수 있느냐 그 차이겠죠. 자, 그러면 이제 한 20분 30분 정도 기다리면 돼요. 추가 돌기 시작하면 불을 약간 중불로 줄이고 한 10분 정도 더 졸여주면 돼. 10분 정도 이렇게 중불에서 졸였으면 그 다음에 불을 완전히 끄고 한 5분 정도 뜸을 들여야 돼.